와, 진짜 너무 예쁘다. 바닷물에 발 담그면서 어제 너무 잠 못 자고 많이 먹었더니 엄청 부었는데 붓기 빼러 그냥 걸으러 나왔습니다. 어제랑 조금 메뉴가 달라졌어. 거의 비슷한 건데. 떡볶이, 수육, 치킨 스튜, 베이컨 소세지, 토마토. 빵이 이렇게 있고 토스트기가 있습니다. 김밥. 빵은 크로와상 맛있어요. 시리얼까지. 이제 김치. 죽에 뭐 토핑 얹어 먹는 건가? 샐러드 코너. 과일. 음료 코너. 여긴 얼음이 있고요. 커피까지. 메뉴. 초코넛입니다. 계란. 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비 온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워서 콩카페가 보이길래 바로 냅다 들어왔어. 난 찹쌀 스무디, 연유 커피, 나는 코코넛 스무디.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씩 당 먹어본 소감. 엄마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고, 나는 이게 제일 맛있고, 아빠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고, 고로 다 맛있다. 아, 근데 여기 와서 물이랑 얼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뭔가 천국 진짜 살 것 같다. 나중에 더우면 또 오려고요. 그새를 못 참고 먹으러 갖고 가는 아빠. 되게 그 특유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심해서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층은 약간 옷 위주, 1층은 식료품이나 과일, 뭐 건어물 이런 것도 많아요. 가게가 아니라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돼 있어가지고 못 찾고 한참 헤맸는데 여기 에그완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포장 주문했습니다. 메뉴는 요렇게. 여기는 이거 에그완비. 장미 모양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로즈아이스에 왔습니다. 우와, 대박.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짠! 신짱! 너무 예쁘고 거리가 나왔죠. 거리도 나오고 다 나왔죠. 까제도 나오고 너무 맛있어요. 내 것도. 이거는 메리베리 맛인데 쌍콤쌍콤. 드디어 샀습니다. 코코넛 젤리. 이거 먹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제일 기대되던 코코넛 젤리. 이거는 40,000동이고 한국 가격으로 2,000원인데 되게 커요. 이게 다 젤리고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냉장고. 냉장고 있는 거 처음 봤어. 그리고 뭐 먹을 장소는 딱히 없어 보였고 그냥 길거리에 서서 먹어야 되는. 숟가락도 챙겨주시니까 뭐 길거리에 서서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아주 예쁜 호텔로 가서 해변가에서 놀면서 먹을 겁니다. 신난다. 우리 웰컴. 와, 롯데리아가 보입니다. 익숙한 롯데마트. 롯데마트 다낭점에서 기념품을 많이들 사신다길래 기념품을 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는데 40,000원이라니. 치약도 사고 싶었는데 위탁 소화물을 안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 때 꼭 달리 치약을 쟁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티를 레몬티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운지가 30살 딸린데요. 쉬는데가 왔어요. 밖에 수영장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심장이 떨려서 못 찍겠습니다. 나와보세요. 안녕, 진짜. 진짜. 재밌게 놀아봅시다. 비주얼이 일단 미쳤고요. 크기가 미쳤네, 크다. 안에 계란이. 엄청 들어갔는데? 뭐야? 너무 맛있겠는데? 오이, 토마토. 이건 뭐야? 치즈야? 치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따준다. 코코넛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대박. 뭐 약간 식감이 탱글탱글탱글. 완전 젤리 젤리. 대박. 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쓰면 쑥. 우와 진짜 맛있어. 하나도 안 달고 진짜 맛있어. 코코넛 맛다. 맛있지? 개눈 감추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하나도 안 달고. 근데 양이 진짜 많습니다. 맞죠? 이렇게 봐봐요. 신라 다낭에 그래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나오면 바로 있는 포틴입니다. 단일 메뉴로 소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쪽파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맞지? 고수가 있어? 고수. 국수면이 아주 탱글탱글.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아줌마 너무 멋을 지긴다. 수영장 가면서 노부가 웬 말인가. 다 네 옷이다. 내 거 하나도 없다. 그럼 뭐 한 거 아니야? 할 것까지. 네 옷이다. 미쳤음.
나 한국 가기 싫어. 가방에 짐 챙겨서 수영하고 사우나 갈 겁니다. 밤에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물이 다 따뜻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이번 여행 첫 비가 완전 미친 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수영하는 사람도 엄청 다급하게 파라솔 피고 핸드폰 다 젖겠다. 우리 진짜 미쳤나봐 오늘. 이번 여행 계속 배우니까. 근데 곧 그칠 것 같아.